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 임대차 입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현직 국토부 장관이 국토 및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 그만큼 이 현재 국토부에서 볼 때는 현재의 종부세, 그다음에 그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제, 임대차 입법, 이게 부작용이 많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현재 주무 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도 상당히 지금 논쟁이 가열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 왜 이렇게 폐지해야 되느냐. 간략하면 말씀을 드리면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다.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경제정책에서 나오는 과세가 아니고 또 이중과세, 여러 가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제는 재건축을 가로막아서 사실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또한 어떤 경제정책, 한국 경제의 선기능보다는 아주 악작용이 더 많다. 부작용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특히 이 임대차 입법은 하나가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살면 2년을 더 살도록 그 형성권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 또 그 경우에 5% 이상 못 올린다 이런 건데, 이것을 4년을 주다 보니까 4년 주기가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가격이 폭등을 해서 결과적으로 더 올린다. 따라서 정책은 선한 목표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현실에 있어서는 부작용, 이를테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린다든지 조세 정책의 형평성을 더 저해한다, 이런 각도에서 아주 작심하고 비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입장인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면서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중에 그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거친 세금은 많이 줄었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 관련 제도가 워낙 빠른 속도로 급변하다 보니까 네. 해마다 그치는 세금이 아주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러니까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픽에서도 보시다시피 49만 명이 예. 대상자고 세금은 4조 2천억이 거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2022년에 6조 7천억인데 약 한 30%가 세수가 줄어들었고. 확 줄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비해서는 한 40%가량 줄었다. 근데 그 전을 보시면 또 2020년, 2019년에는 3조였는데 이게 7조로 갑자기 두 배로 튀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많아지거나 줄어들면 예. 예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경제는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어떤 변수, 어떤 불확실성이 적어져야 투자가 가능한데 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한꺼번에 올랐다 한꺼번에 내렸다가 또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중과 대상이라는 것은요, 현재 종부세의 최고 중과 세율이 원래 6%였는데 이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5%로 6에서 5%로 낮추었는데 네. 그 과세 대상도 3주택자 이상 12억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 경제 주체들이 안정하고 경제 활동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도 해마다 그 해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당리당략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짜면서 어떤 예고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급격한 변화는
금액이 줄든 금액이 많든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언급되는 부동산 정책 개편은 감세로도 보이는데 현실화된다면 시장 영향은 어떨지도 좀 궁금하고요.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면 개편까지는 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재 종부세가 징벌적이다. 그래서 사실 종부세 부분 개정 또는 폐지로는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먼저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여당이 가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현재 나오는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제라든지 또는 종부세 폐지 이것은 필연적으로 정부 세수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재정 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를 못합니다. 네. 우리 작년에 엄청난 재정 적자가 됐단 말이죠. 재정 적자는 국가 부채를 늘리고 그것이 지금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도 부담을 준다. 그런 면에서 이 세금 제도를 바꿀 때에도 국가의 재정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제 또는 종부세 이런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없던 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세금은 이 제초한 제도라든지 종부세는 그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예.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금입니다. 또 이중과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 과세라는 문제가 나오는 만큼 이것을 고치는 대신에 이를테면 보유세 체계를 개편한다든지 해서 다른 세수 방안도 함께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할 필요 하여튼 아무튼 전반적으로 틀을 조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안정적인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올해 들어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웃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고 대중 수출을 대미 수출이 웃돈다는 거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할까요? 예, 중국 세계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또 무역량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더더군다나 한국은 바로 옆에 있었고 중국이 우리나라 중간재를 가져다가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20여 년 동안 중국은 우리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리는 가장 큰 시장이었더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조금씩 역전이 되고 있어요. 예. 중국은 좀 휘청하는데 미국은 뭐 5월달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만 2월, 3월, 4월달 보면 미국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그러네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올 들어서 1월달부터 5월까지 전체로 보면 지금 미국 수출이 증가율 면에서는 1등이고 이미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중국보다도 미국에 대한 수출이 더 많아졌는데요. 네. 왜 이러냐? 이것은 첫 번째 중국의 산업구조가 이제 달라져서 우리나라 중간재 잘 안 사갑니다. 거기다가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또 세 번째 요인은 환율 문제에 있었어요. 중국 위안화 가치가 우리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출할 때 환율 손실을 많이 보게 돼요.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 나라에 물건 팔기는 좋습니다. 이런 어떤 거시경제적 요인과 미중 무역 마찰, 또 한중 양국 간의 산업구조 이런 게 모두 지금 중국의 수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미국의 수출은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향후 수출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한편에서 제기가 되거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5월만 해도 또 중국이 대미 수출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향후 하반기에는 좀 수출 흐름이 어떨 거라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코로나19 때 워낙 통제를 많이 하고 또 그때 소비, 생산, 투자 모든 게 위축이 돼서 한동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조금 살아나는 조짐이거든요. 예.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도 좀 늘어나는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국 수출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상당 부분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횡보를 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은 미중 무역 마찰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중국이 한국의 중산층 중간재나
이런 게 필요 없어지는 두 나라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한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거나 중국을 버릴 상대는 결코 아니다. 또 지금 미국은 최근에 가파르게 늘었는데 이게 달러 환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그것이 9월이든 12월이든 올해 중에 가능한 그 시나리오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원화가 절상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국가에 올인을 하는 전략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게 항상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이 바뀌면은 저희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 또 IMF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가 점점 커져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너무 강세였으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너무 많이 사왔단 말이죠. 현재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은데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감시 대상국에서도 뺐어요. 그러나 하반기에도 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계속 늘어간다면 미국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재무부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집어넣게 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면에서 어떤 무역은 뭐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치 중립적으로 오로지 생산등과 미래의 가능성, 수익성 이런 것을 봐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너무 큽니다. 네. 이것을 제3국,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이런 데로 좀 다각화해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게 가장 큰 변수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정책들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매우 좋은 대목, 아주 핵심을 꼭 집어주셨는데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종래에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는 다른 게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정책도 좀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이런 친환경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목에서 IRA,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해서 미국에 전기차를 만들면 엄청나게 감축 혜택을 주고 한국 배터리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대신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막았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선거 공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IRA법, 한마디로 정신 나간 행동이다. 이러면서 이 IRA법에 따른 혜택, 이걸 전부 철회하겠다고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철회할지 아닌지는 그 트럼프 대통령만이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공약만 놓고 보면 철회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쪽에 올인했던 우리나라 기업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정치적 리스크, 에도 우리 기업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뭐 대미, 대중, 수출 비중의 변동도 있겠고 변수도 있겠지만 두 나라 모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초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더해서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을 하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0여 년 뒤 우리 경제가 퇴보할 수 있다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는데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어떤 거에 꼽혔나요? 예, 지금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출생아 줄어드는 거, 이거 단기적으로 회복하기 상당히 어렵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저출생 대책, 출산부도 만들고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 저런 식으로 떨어지면요. 예. 경제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자본과 노동의 조화에 따른 생산 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인구가 줄면 GDP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괜찮다, 우리 한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자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산성. 인구는 줄더라도 1인당 노동 생산성이나 과학기술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그 부가가치 창출률이 높아지면 충분히 이 커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생산성 혁신 지수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R&D 투자, 그 연구 개발 투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데 이게 그 특허 출원이라든지 세계 최첨단의 기술 이런 면에서 점점 예. 뒤지고 있거든요. 그 예. 단적인 예로 인공지능 분야도 반도체 우리가 한때 세계 1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에서는 지금 대만의 엔비디아에게 선두권 뺏겼죠. 그다음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목은 우리의 교육이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좀 큰 인물 키워내는 데 배팅, 그러니까 수능 성적 몇 점으로 인류대학 아니면 뭐 이런 거 가른다든지 이것보다도요. 어떤 언제든지 제2, 제3의 어떤 폐하제 부자재를 부활전을 할 수 있으면서 예. 창의적인 세계 선도 산업을 끌 수 있는 그런 인재 육성. 이것은 경제 정책의 문제인 동시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학계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